고맙습니다. 네. 이거 좀 봐주세요. 사주예요? 네. 이거 궁합 브로시인 거예요? 네, 저희 딸 사주예요. 딸이 사주예요? 네. 이 남자분하고 이 딸하고 사주 봐달라는 거죠? 네. 보자. 둘이 궁합이 너무 좋네. 좋다고요? 네, 너무 좋아요. 안 좋다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왜요? 아니,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요. 이 딸이 지금까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대. 뭔 말인지 모르겠어. 일단 점을 봐서 봐보면 알겠지만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 남자가 우리가 구세주라 그래야지 백마 타는 왕자를 만나는 격이 돼버렸는데 왜 안 좋다고 그래야 돼? 아,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안 좋다고 좀 해주세요. 좋은 사주를 왜 안 좋다고 해달라고 그러냐고요. 아니,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부탁드리잖아요. 헐. 제가 좀 더 끼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, 딸을. 딸을? 네. 더, 끼고 살고 싶어서. 네. 좋은 궁합을 안 좋다고 나한테, 딸한테, 보살한테 물어보니, 네 사주가 너무 안 좋더라. 그러니까 너 결혼하지 말아라. 네.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일부러 부탁하러 온 거예요. 혹시 말 좀 물어볼게요. 이거 언니 자식 아닌 거 아니야? 아니, 맞아요. 언니 이거 혹시 나무 자식 키운 자식이지? 언니 나무 자식을 언니가 키운 거지? 네, 사실은 재혼한 남편 딸이에요. 재혼한 남편 딸인데 키워준 건 너무너무 고마운데 어? 재혼한 남편이 안 보이네. 아,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. 몇 년 전에? 네. 몇 년 전이 아니겠지. 한참 되게 보이는데 몇 년 전이라? 좀 오래됐죠? 네, 좀 됐어요. 한 20년이 뭐야? 한 26년 정도 됐어요. 그쵸? 네. 지금부터?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라. 알았어요? 네. 당신 이 아이 6살 때부터 키웠냐? 5살 때부터 키웠냐? 5살인가? 제가 재혼해서 5살이요. 그렇죠. 네. 아이 재혼하자마자 신랑하고 채 5, 6년도 못 살았을까? 길어야 7년이야. 네. 그렇죠? 네. 이 아이 언니가 키운 거는 맞아. 그치? 네. 근데 나 시집을 못 보내는 이유를 알겠어. 못 가게 하는 이유를 알겠어 이제. 어? 언니가 이 아이 키운 거 아니야. 착각하지 마라. 그럼 제가 키워지 누가 키워요 걔를. 장난하지 말라 그랬지! 욕나고 하지 마 이봐라. 나 요즘 욕 안 하고 전보거든? 임지 탈피하려고? 얘한테 어렸을 때부터 네 밥 시켰잖아. 아니 제가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남편이 없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밥하고 누가 살림해요? 걔가 한다고 하니까 시킨 거지. 지가 한 거지.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. 헐. 그래. 돈 벌고 그런 건 고마워. 감사해. 어? 학교 보내는 것도 고마워. 근데 이 아한테 당신 하풀이 다 해가면서 이 아한테 설거지 어린애가 뭘 안다고 설거지 다 해놓으라 그러면서 집안일 다 해놓으라 그러면서 학대 해가면서 내가 봤을 때는 어느 폭력에 학대 해가면서 당신 이 아이 키웠네. 어? 걔가 실수하고 혼날 짓을 하니까 혼낸 거지. 제가 일부러 혼내겠어요? 네! 끝까지 우기고 자빠졌네! 야!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렇다 치자. 너희 아이 학교 똑바로 다 끝까지 공부 안 시켰잖아. 내가 지금 봐주니까 진짜 온라인으로 봐주니까 끝까지 웃기고 자빠졌네? 어? 지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. 안 한 게 아니라 네가 돈 벌어야 시켰겠지? 어?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돈 벌어서 너 처먹였겠지? 어? 왜 없는 말을 자꾸 지어서 해?
어?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이 아이가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고 있잖아. 어? 이 아이 마음에서 엄마한테 고마운 것은 맞대. 나 키워준 것만. 어? 왜? 지난번에 지 버리고 왔는데 걔만 만나서 지 안 버리는 것만도 고맙대. 근데 모든 학대가 무서웠고 모든 고문이 무섭고 말이 무서웠대. 어? 근데 정말 너한테 이제 벗어나고 싶고 이 남자가 진짜 좋대. 어? 그런데 지금 당신 이 아이 결혼 이 아이가 결혼하면 당신 밥줄 끊어질까봐 불안한 거고 당신 놀아야 되는데 이 아이 월급 받아서 당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이 아이 돈 다 갈취해서 당신 가고 싶은 거 다 가야 되는데 시집 가면 돈줄 끊길까봐 시집 안 보내라는 거잖아. 이리나. 아니 그런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? 그래 내 눈에 나왔다 어쩔래? 어? 내 머릿속에 다 나와 있다. 어? 그러면 있잖아. 이것도 집착이라면 집착이고 고마움이라면 고마움이야. 어? 안 물어준 것만 해도. 근데 있잖아. 어? 네 자식으로 어? 네 마음속에서 더 잘해줘도 안 도망갔을 텐데 왜 이렇게 학대를 해가면서 얘한테 고물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돈 벌어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홍기 찰 나이 다 됐어. 응? 근데 시집을 안 보내겠다고? 야! 이런 죄 같은 엄마가 다 있냐 이 ᄉ 악으로 닥쳐. 조용해. 한마디 하지마. 한마디 하면 집어 던져버릴 것 같아. 나 집어 던져버릴 것 같고 내 책상 위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말하지마. 어? 응? 네가 이 아이 똑바로 엄마는 다르는 이야기가 부르고 있지만 네가 엄마 향수 똑바로 하는 적 있어? 어? 어, 네가 인자를 제대로 못 만났구나. 어? 네가 나한테 와서 이 아이 사주 너무 좋아. 어? 사주 너무 좋은데 사주 안 좋다 하라고? 난 그런 거짓말을 하는 무당이 못 된다. 어쩌면 좋지? 야 녹음해. 녹음해서 그대로 네 딸한테 전해줘. 사주 너무 좋더라고. 어? 너는 있잖아.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몰랐어. 이 아이 심성 고와. 어? 심성 고와서 시집가도 지 신랑한테 낱낱이 콜콜이 우리 새엄마가 나 이렇게 했어. 우리 새엄마가 나 이렇게 했어. 그런 말 할 아이 아니었어. 알아듣겠어? 용돈 충분히 갖다 줄 것이고 충분히 엄마 대접하고 끝끝내 그렇게 살았을 거야. 또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. 근데 어디 와서 나한테 뭐라고? 뭐 어쩌라고? 뭐 어째? 사주가 안 맞으니까 시집 뭐 안 된다 그러라고? 야 씨발아. 어? 처음으로 이 아이가 마음 속에서 처음으로 웃고 있다. 처음으로 집을 만나서 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으로 울고 있다. 웃고 있다. 한쪽으로 울고 한쪽으로 울고 어? 가슴이 따뜻해서 웃고 지 기둥이 생겨서 울고. 니가 애미야? 어? 말해봐. 그럼 시집을 보내면 잘 살까요? 네가 언제부터 걱정했다고 잘 살까 못 어 시집 보내면 못 살아요 그 말 듣고 싶어서. 착각하지 마. 너무 잘 샀는데 나한테 보다 못다 이런 보다 이런 좋은 궁합은 내 무당생활 17년 만에 몇 명 안 내는 것 같은데 어쩌나? 응? 어 콩자 패치구나. 근데 너는 내가 보기에 자식이 없게 보여. 그러면 자식 없는 애를 갖다가 네 가슴에서 진짜 자식으로 키웠더라면 너 끝까지 있잖아. 너 이 아이가 엄마 대집하고 살았을 텐데 네 스스로 네 무덤을 제청해서 파는구나. 어? 말해봐. 말해. 제가 그러면은 그대로 전하고 시집을 보내야 되겠네요.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. 어.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보내. 그리고 미안했다고 말해. 그리고 엄마가 못 해준 거 시집가서 다 받아라. 그 남자한테. 엄마가 호강 못 시켜줬던 거 그 남자한테는 호강받고 살아라. 한마디 그 눈물 흘리면 있잖아. 그 아이 펑펑 울 것 같아. 어? 펑펑 울고 엄마 나 엄마한테 잘할게. 그럴 것 같아. 어? 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어. 어?
글쎄, 제가 좀 생각이 짧은 것 같은데. 많이 짧았고. 네. 마음에 없는 소리 조카치 하지 말고. 알았어? 네. 꺼져. 어? 이 아이를 네가 버리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 고마운데, 어?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지, 그치? 네. 하늘에서 네가 네 신랑이 재혼했던 하늘에서 사별한 네 재혼한 신랑이 울고 있다. 알겠냐? 네. 응? 가라. 어디서? 가서 나 다시 써줄게. 예. 자, 네 사주 이사 이 사람 만나서 확 피이 웃고 살아. 천우도 왔어? 네. 썩자를 만들어 좀 주워. 전해줄게요. 하나.